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저자와의 그런 초대석에는 미디어워치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변희재 대표를 모시고 아주 최신간을 한번 여러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입니다. 이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예, 이 책을 오늘 갖고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해서 태블릿 PC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만큼 이렇게 정통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좀 집중을 한번 탐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로 온라인 상으로만 만났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은 오늘 처음인 것 제가 같습니다. 처음 인사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 대학 때 이제 박사님의 그 기업 해망사 예. 책 가지고, 저기, 이, 아, 네, 괜찮네. 예, 예. 그걸로 제가 예. 좀 경제 공부도 하고 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제 오늘 이 방송 이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태블릿 PC라는 부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또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 책을 오늘 집필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원래 탄핵이 2016년도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하면서 청와대 기밀 문서를 240개를 받았다. 여기서 탄핵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봐도 최순실 거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냥 막 단지 사진 두장 가지고 최순실이 썼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상하다 해서 태극기 이제, 집회 열릴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아, 이 태블릿 PC는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부터 얘기를 했었고, 2018년 초에 제가 이미 묶어서 책을 냈었어요. 태블릿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손석희의 저주라는 예, 손석희의 제주. 책인데, 예. 그게 몇 그때는 년에 그게 나왔습니까? 2018년 초, 그러니까 2017년 말이네요. 예. 탄핵 다 끝나고, 예. 정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증거를 완벽하게 못 잡았었어요. 그냥 의혹적이긴 했는데, 이제 그 책으로 인해서 제가 2018년 5월에 구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속이 돼서 재판을 1심, 2심까지 가면서 의혹들을 저희가 대부분 다 밝혔습니다. 아, 이건 최순실 게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 김한숙 거구나. 그걸 밝히게 되면서 이제 책을 다시 내게 된 거죠. 근데 말이죠. 이제 오늘 제가 방송에 오기 전에 이제 변희재 대표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이제 논쟁적인 책이 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18년 이제 사건을 한번 쭉 보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옥고 치룬 사건이죠. 네. 그게 명예훼손죄에 대한 거. 명예훼손죄입니다. 예.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단순한 얘기인데, 예.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고, 저는 그때도 김한숙 거라고 주장했다는 게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다. 요게 또 허위사실 이게 두 개가 돼서, 그냥 허위사실로 사전 구속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게 OECD 그 국가에서 거의 최초예요. 예, 언론인이 사전 구속된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정보통신망법에 네, 망법에 있는 있는 명예훼손죄죠. 명예훼손죄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조금 자세히 본게 통상 이제 그런 종류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실행 같은 걸잘안 들이지 않습니까? 되게 저도 벌금이 있거든요. 벌금 한 200, 300입니다, 대부분. 대부분이죠. 그리고 요즘에도 뭐 보면은 웬만하면 또뭐막 고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특히 같은 제목으로 명예훼손죄로 가지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되게 벌금형이잖아요. 대부분 벌금인데, 예를 들면, 뭐, 우종찬 기자 같은 경우, 뭐, 조국이, 뭐, 김세윤 재판장을 만났다. 이런 것도 뭐, 1심에서 구속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는 다 벌금인데, 정치적으로 걸렸다면은, 이제, 권력에 의해서 구속되는 일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벌어진 거죠. 전 이명박이나 뭐, 심지어 노무현, 김대중 때도 못 봤는데, 문재인 때 들어와서 여러 명이 구속됐죠. 근데 저는 사전 구속, 그러니까 우종찬 기자는 1심 끝나고 법정 구속인데, 그러니까 재판도 안 받고 구속된 거는 저밖에 없어요. 그게 참 황당한 게 우종찬 기자님은 여기서 방송 마치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제가 배웅을 하는데 이제 그 허위의 산 예, 거짓의 산, 예, 거짓의 책이죠. 사단 예. 그 내일 뭐저 재판 있다고 그래서 뭐 별일 없겠지를 생각해서 그럼 또 다음 주에 한번더 방송하시죠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바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예, 1심 끝나고 구속됐죠.
그런데 이제 베니제 대표의 그 구속 사실을 전하는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 밑에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제가 댓글을 쭉 한번 보니까 대부분이 그 베니제 대표 편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 이런 내용이 대부분 적혀 있던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 사실 이제 탄핵이 끝나고, 이제 대통령 구속되고 하니까, 저희 태극기 쪽에 이제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여서, 제가 구속된다 했을 때 보수 쪽에서 이걸 막을 힘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보다가, 아, 이제 태극기 이제 다 끝나가구나. 그 타이밍 때 구속이 돼서, 이미 뭐, 집회에 참여했던 이제 수많은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없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2018년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에 구속이 되셔가지고 얼마 정도? 딱 1년 살다 1년 나왔습니다. 사셨구나. 그 사이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뭐, 이 뭐라고 하면 탄원서. 탄원서를 쓴다고 공박사님 탄원서 좀 쓰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 탄원서를 준비했죠. 제가 구속된 다음에. 그래서 보수 지식인 한 130분이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유 그참 고생하시는데, 그 안에서 고생 좀 많이 하셨죠, 1년이면은. 독방 저 생활이었죠. 독방인데, 사실 좀 웃긴 게, 이 독방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뭐 부정부패라든지, 이제 지금도 국정농단으로 이제 감옥 가신 분들도 죄목은 뭐 강요죄나 뭐 뇌물죄인데, 저는 명예훼손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루킹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보다 3개월 먼저 들어갔는데, 저랑 같이 썼어요. 이 옆방을 따지면은. 그 친구는 업무방해죄예요. 그럼 이거는 경범죄잖아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는. 그렇죠. 근데 독방을 쓴다는 얘기는 이제 보호 관찰되는 대상인데, 저하고 드루킹만 경범죄인데, 독방이자 관찰 대상이 됐죠. 그래서 둘다 CCTV 있는 방에서도 있었었고. 사실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부 사람도 아니고, 뭐, 박근혜 정권 때 들어가서 제가 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논객으로서 했는데, 독방을 가면 안 되는데, 독방에 넣어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구치소도 굉장히 민감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든 간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태빌리 PC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했다. 이렇게 판결 사항이 난것 같은데. 구속적 부심의 구속영장에서 그렇게 났고, 1심 때도 그렇게 났고요, 판결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계시면서 아, 이걸 진실을 좀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거죠. 오히려 들어가니까, 감옥에 안 들어갔을 때는, 에이, 하다가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생옥살을 해버리니까, 야,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밝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감옥에서 사실은 막 칼을 갈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일종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진실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네. 보신 그리고 거죠. 뭐 도저히 이거는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판결문이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 책의 주장이 사실 뭐 오늘 말씀하듯이 이게 이제 만일 사실로 판정이 되면은 옥고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할수 있겠네요. 일단은 무죄가 나면요. 그 형사소송법상에서 뭐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1년이면 한 9천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죄가 나왔을 때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내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제가 무죄가 나온다는 얘기에서 제가 맞는 말 했다 그러면 이거는 탄핵을 전반적으로 다 부정을 해야 해야 되니까. 되는데, 이게 그뭐 보상금 뭐 9천만 원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참 오늘 이 저자의 초대에 초청했습니다만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실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제가 현재 보석 신분이에요. 보석 신분이라는 얘기는 저희 적혀 있어요, 보석 수방문에. 피해자라고 하면 JTBC인데, 명예를 훼손하면은 바로 취소한다는 보석 석방문을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냈다는 얘기는 제가 100% 자신 없이 낼 수가 없죠, 이 책을. 그래서 정말 이게 변희재 대표님이 이제 그 용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일이지만, 야, 이게 진짜 정면으로 그러니까 그 소위 이야기해서 재판정의 판정 결과에 대한 부분을 뒤집는 종류의 일종의 그렇죠. 그런 증거물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우리 재판 2심에 냈거든요, 재판부에. 그럼 검찰이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반박을 못 하니까 언제 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작년 저희가 4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 2020년 4월에. 작년 4월에
재판부에 이 실사용자는 김한수라고 제출했는데, 그럼 반박이 있어야 되는데, 예. 1년째 반박이 없어요. 2심에서? 2심에서. 검찰이 반박을 해야 되고, JTBC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양쪽 다 반박을 못했습니다. 또 머리가 아파졌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뭐, 탄핵에서 태블릿 PC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결정적이죠. 아, 대중적으로는 결정적이고, 대중적으로는 여기서, 아! 해가지고, 야, 이 이상한 가정부 아주머니가 이 태블릿 PC로 국가 기밀을 막 다 보고, 막 더군다나 국가 기밀 연설을 막 고치고, 그 한마디로 박 대통령 머리 위에서 놀았네? 그걸 박아주는 데는 막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렸고. 예. 근데 이게 재판에 가면은 박 대통령 쪽도 이거 검증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최순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검찰이 태블릿은 증거를 올리지 않아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에서 빠져버린 거죠. 그냥 이제 국민들에게 야 찍어놓고 뒤로 빠져가지고 이게 검증이 안 되고 법적으로는 태블릿 PC에 있는 문건 3개가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인정이 돼서 태블릿은 제출 안 했고 그 문서만. 그래서 박 대통령하고 정호성 비서관이 약 한 2년 정도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처벌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거밖에 아니지만은 그거는 검찰이 태블릿 PC를 뒤로 숨겼기 때문인지 실제로는 완전 결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탄핵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결국은 태블릿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K재단 미르재단의 수사가 막히다가 실제로 거기서 뇌물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수사를 못하다가 태블릿 사건을 딱 터지고 대통령이 다음 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연설문을 도와준 건 맞다 이러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안종범 수석이 구속이 되고 정호성 구속이 되고 실제로 수사가 시작된 거죠. 이 태블릿 없을 때까지는 수사가 못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시청자들한테 좀 말씀을 가장 쉽게 좀 말씀을 지금 이제 갖고 계시는 그런 주장을 예, 좀 주장을 설명을 좀 해주시다. 가장 쉬운 건요. 이거 누가 썼냐는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누가 썼냐 태블릿 PC를. 그럼 태블릿 PC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냐 누가 썼냐는 거. 예, 그거 제일 쉬운 거. 얘기예요 이게. 예. 예.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는 그 주인이 최순실이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지금 변 대표 이야기는 예, 김한수다 청와대 행정관. 예. 그럼 그냥 그렇게 가설로 딱 세워버린 거네요. 예, 그건 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박을 못 받는 건데 그건 다 왜냐하면 다 쓰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예.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태블릿 PC는 스마트폰이 좀 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자, 먼저 이건 잘 했네요. 예. 그러면 제가 예. 이게 한번 슬라이드. 아마 다 기억나실 예. 거예요, 이거는. 이 사진 다 기억나시죠?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죠. 누구나 이제 논쟁적이니까. 예. 예. 말씀해 자, 주시죠. JTBC가 보도했을 때는요, 최순실 거라고 얘기한 근거는 딱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요 사진 두 장밖에 없었어요. 두 장밖에? 예. 다른 이상 없었어요. 다른 증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근데 박사님도 아마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예.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박사님 당연하죠. 사진 말고. 당연하죠. 네, 오히려 박사님 사진보다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러면 주로 지인들 사진 있겠죠. 그럼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박사님 지인 사진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 거라는 말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최소원 사진이 두 장 있어요. 17장 중에서 최소원 거는 두 장밖에 없고 뭐 나머지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최소한 친척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김한수 친구들이에요, 따지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최순실 거라고 단정을 짓냐. 그래서 이건 제가 4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정유라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최순실이 잘 가는 승마장 사진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진들이. 그럼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그러면 의구심이 좀 떠오른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이 태블릿 PC 안에 사실 최순실 씨 거라면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런 따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또 최순실 장소라든지 예. 이런 데 대한 것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예. 그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없어요. 예. 사진은 그럼, 딱 17장밖에 없어요. 사진. 그럼 17장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게
당신 거 이렇게 지칭할 수 있죠? 없었죠, 근거가. 근거가 없었죠. 그냥 이렇게 잘라서. 근데 이제 셀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셀카라 그러면은 조금 똑같은 사진으로 셀카라 그러면은 최순실 직접 찍었구나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셀카라고 우겼는데 이 보시면 있잖아요. 이 JTBC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예. 실제 셀카가 아니에요. 저 원본 사진 보세요. 지금. 예. 저렇게 돼 있죠. 이 셀카가 아니지 않습니까? 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예. 근데 이걸 잘라가지고 셀카처럼 해놓은 거예요. JTBC가. 두 개로 잘라가지고. 예. 팔이 두 팔이 나왔으니까 셀카를 찍을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잘라서 셀카처럼 만들어서 이걸로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은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 사진은 17장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거는 어떤 사진이냐면요. 2012년도 5월 24일 날 이 최서원 조카들이 모임을 합니다. 조카들이. 예. 근데 그 조카들이 다 김한수 친구예요. 그러니까 김한수도 있었어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JTBC는 이게 최소한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보기에 따라서 김한수 친구들 모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태블릿 PC는 개통자는 일단 김한수였고 그럼 처음부터 야, 이거 김한수 걸 수 있겠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요 두 개로 그냥 최순실 거라고 확 질러버린 거죠, 그냥. 개통자 김한수 씨요? 예, 개통자 김한수입니다. 그 오늘 그 증거도 말씀해 주시고. 예, 근데 개통자는 원래 그날 그 당시 발표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겸비하게 보도한 게 원래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개통자거든요. 개통자죠. 그렇죠. 개통자를 일단은 보도를 안 하고 숨겼다가 이걸로 최순실 거라고 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도를 했어요. 개통자는 그 다다음 날에. 다다음 날에. 그럼 대중들한테 일단 인식을. 인식을 딱 내린 다음에. 그냥.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이 김한수까지 청와대 담당 국장입니다. 청와대 국장까지 좌지우지해가지고 뭐 개통시키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 거죠. 저기 한번 보시죠. 김지연 씨가 셀카면 손이 하나 안 보여야 되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얘기죠. 지금 제가 이제 오른쪽 예. 원본이 예. 셀카라고 보도를 했는데 JTBC가 손 두 개 가지고 아직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걸 잘라가지고 사진 하나를 셀카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저거를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저렇게 하면. 아니, 뭐, 제가 뭐, 팬들 다는 게 아니고. 아니, 저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잘라서 그냥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낸 거죠. 예. 저 왼쪽에 있는 두 장 가운데. 예, 하나는. 한 장. 예. 왼쪽에 두 장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거. 예. 예. 아, 이게 참, 좀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놓고, 개통자를 김한수라 그러니까, 김한수 거라 생각을 못 하고, 야, 또 최성원이 김한수까지 부려먹었구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9시 뉴스였습니까? 8시 뉴스입니까? 그 당시 JTBC가 8시였네, 9시였네. 네. 네. 메인 방송. 메인 방송이 나왔구나. 저도 머릿속에 뭐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는 거는 그냥 태블릿 PC 꼴은 최순실 네. 씨의 것. 이렇게 입력이 이 사진은 있거든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박사님. 이 사진은. 예. 네. 국민들 다 알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다였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그냥 길거리 가다가 누구 스마트폰을 분실한 걸 주웠다. 예. 그러면은 누구 건지 따지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개통자인데. 예. 그걸 이제 검찰이 아니면 몰라요. 개통자는. 그렇죠. 예. 예 내가 들고 가서 그 LG 무슨 뭐 거기 들어가서 가르쳐라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예. 검찰만 가르쳐 주는데. 자, 그럼 그건 빼고 치고. 그럼 뭘로 보냐? 카톡 좀 이 연락처나. 뭐 전화번호 연락처나 사진이나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블릿 PC는 문자도 다 없어져 있지 카톡 내용도 없어져 있지 그냥 사진 17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갖고는 판단이 할 수가 없는 거고 오로지 그 17장에 있는 사진밖에 없는 거 사진 두 장 가지고 거고요. 판단한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 이제 그런 법원에 다 2심용으로 다 제출. 이건 뭐 다 1심 때 얘기했던 거고, 이건 뭐 구속영장 될 때 얘기한 거고요. 이건. 아 이거는. 예, 이거는. 예. 1심 때. 1심 때 구속영장 발부될 때부터 아 이게 어떻게 셀카냐 이렇게 했던 거고, 그거는. 이건 그때부터 했던 얘기고요.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왜 김한수 거냐. 예. 이제 그 이건 이제 작년에 이제 밝힌 건데. 자 그러면은 개통했다 이거야. 지금 그 JTBC나 검찰 얘기는. 개통은 2010년도 5월 22일 날 김한수가 했지만,
김한수는 그거를 이춘상 보좌관에게 줬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춘상 보좌관이 2012년 대선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김한수는 어디 간지 모르겠다. 그럼 그 테두리 PC가 어떻게 최선한테 들어왔냐? 몰라요, 검찰도. 답을 못하고, 김한수 답을 못하고. 왜? 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사무실에 있는 고영태 책상 밑에 있었기 때문에 뭐 최선 거다 이렇게 질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개통을 하고 누굴 줬어도 문제가 남는 게 매달 요금은 누가 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이거 그러면 요금 낸 사람이 또 이제 유력한 시사 영자 후보인데 요금 낸 기록 중에서 2012년도가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태블릿 PC는 2012년도 대선 기간 때 집중적으로 쓰여진 태블릿 PC예요. 그게 90%가 사용, 나머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2012년도 대선 때 요금을 낸 사람이 사용한 거죠. 예. 근데 2012년도 요금 낸 기록을 없애버리고, 우리한테는 2013년도부터만 기록을 줬어요, 검찰이. 예. 그럼 그거 누가 낸 걸로 돼 있냐? 김한수의 회사가 낸 걸로 돼 있어요, 요금을. 그럼 김한수는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 결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계약서만 하고 넘겨서 회사 돈으로 빠져나간 거를 몰랐다.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갔었고 그럼 2010년도 요금은 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검찰로부터 받았을 때 설마 이런 것까지 했겠냐고 넘어갔었죠. 1심 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2010년도 요금 내역을 우리가 요청을 했죠. 왜냐하면은 2010년도 이게 9월부터 11월까지 정지가 됐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예. 그러면은 11월부터 대선이 시작됐거든요. 예. 11월부터 다시 태블릿 PC가 작동을 해요. 그거 누가 돈을 내고 이거를 이용 정지를 풀고 사용했냐 하려면은 2012년 11월 달에 돈 낸 자가 무조건 시사용자란 말이에요. 사실조 요청했더니 바로 김한수 이름이 나와버린 겁니다. 실명으로. 그리고 실명으로 돈을 내고 2분 만에 사용을 합니다. 태블릿 PC를. 그 태블릿 PC는 2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대전 유세를 갔거든요. 대전 유세 연설문들 쫙 다운이 되는데 그날이 대선 운동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죠. 3개월 동안 안 쓰다가 김한수가 돈을 내서 이용정지를 풀고 2분 만에 바로 홍보용으로 쓴 겁니다. 그게 인수위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그때까지 인수위에서 김한수가 내다가 2월부터인가 이제 법인으로 이제 바뀌어요. 돈 내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그 주목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오늘 제가 저자와의 초대석에 초청하신 분은 미디어워치의 베니제 대표가 최근으로 쓴 그 베니제의 태블릿 사용설명이란 그런 책에 핵심 내용을 한번 이렇게 논의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시고 하면은 베니제 대표의 신간을 한번 꼭 이렇게 구입해서 읽어보시면은 크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뭐 그냥 설명을 명쾌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게 왜 이렇게 그동안 왜 안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 안 드러났냐면요. 이게 예. 계약서 문제입니다. 이게. 예. 이 계약서가 저희 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다 같이 들어갔는데 동시에 이 계약서 보면은 이게 청자들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외환카드 적혀 있죠. 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마레이 컴퍼니 예금주예요. 그러니까 예. 김한수 회사의 법인카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실제로 2010년도 요금 납부 내역은 우리한테 안 줬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딱 법인카드로 돼 있으니까 저게 이제 중간에 있는 박스입니다. 외환카드 예, 이렇게 카드 이름 적혀 있으니까 아 이거 처음부터 카드로 했나 보다 이게 계약서란 말이에요. 예. 계약 단계 때부터 이렇게 법인카드로 계산했겠구나 자동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 넘어갔고 박근혜 대통령도 넘어갔고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뒤져보니까 2010년도 요금은 김한수 개인이 냈는데 그럼 이 계약서는 뭐냐 이거예요. 이건 계약 단계에 이 카드를 딱 치는 순간에 자동 결제가 되는 건데 돈이 하나도 안 빠져나갔어요. 법인에서. 2012년도에. 그러면 이 마레이 컴퍼니라는 법인은 연매출 20억짜리 삽니다. 예. 이 요금은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법인에서 어떻게 5만 원이 못 빠져나가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또 이제 주시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카드 회사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카드가 실제로 이 태블릿 PC의 자동 결제로 등록이 됐었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SKT에다가 다시 사실 조사해서 계약서 통째로 한번 내놔라. 이거 도저히 이따가 다 이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 계약서를 검찰과 김한수가 위조한 게 뭐 거의 확실시 드러나버렸어요. 가만히 이게 위조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99.99%입니다. 예. 이야.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왜 위조했냐 그러면은 요 외환카드 요게 없었 원 계약서 이게 분명 없었을 텐데 이거를 적어 넣기 위해서 위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한수가 개인이 낸 거를 다 그냥 넘어가 버렸던 겁니다. 대단히 논쟁적인 부분이네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다 제출했는데 다 뭐 반박이 없으니까. 언제 제출했습니까? 이것도 다 이거는 한 2010 그러니까 작년 6월 정도 제출을 했고 2020년 6월 달에.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SKT의 앞에서 우리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조작 정황 증거를 다 짚어서 우리가 제출했어요. SKT에 답변을 하라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SKT에서. 그건 언제 정도? 그것 한 8월인가 9월에. 2020년 8월에.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작 정황 증거들을 다 해놨는데, 뭐,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자, 계약자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이게 김한수로 돼 있어요. 이게 김한수 사인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이 계약서가 실제로는 8장이에요. 이게 첫 장이고, 예. 8장짜리 계약서인데, 이 다음 장 사인이 달라요. 모든 게? 예, 이거 김한수 이렇게 사인 돼 있는데, 다음 장 사인은 다른 사인이 돼 있습니다. 요 핵심적인 1장과 3장만 이렇게 돼 있고 예. 사인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김한수라고 쓴 요 필체도 달라요. 그래서 원 계약서에 1장과 3장을 위조해서 집어넣었다고 저희는 지금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에서 주장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수두룩한데, 뭐, 그건, 예, 디테일한 부분은.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아마 계신 분들이 조금 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태블릿 PC를 소유주를 그렇게, 그 변조라고 합니까, 그걸? 변조라기보단 뭐, 사실 남이 쓴 거를 이 사람이 썼다고 한 건데. 아, 그건 덮어 씌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청와대 행정관이 쓴 태블릿 PC에는 청와대 자료가 들어가 있겠죠. 당연하게. 240개 들어가 있죠. 문제가 없죠. 예. 근데 이게 최서원이 썼다 그러면 왜 청와대 기밀문서가 들어와 있냐 해가지고 이게 국정농단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이걸 최순실 거라고 뒤집어 쓴 거죠. 아주 간단하네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네요. 예. 청와대 행정관 태블릿 PC 안에 문건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없으니까요. 것이고. 예. 근데 그 문건이 최서원 씨 태블릿 PC 안에 있으면은. 그건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되어버리니까. 엄청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은 건 없습니까? 글쎄, 이제. 배경 이야기. 아, 이게 사실 이제 우리 독자들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막, 용병 원장님의 독자 등에서,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이해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 여기는 새로운 독자들이 많으니까. 저기 나오네요. 변 대표님, 저 불온적 가이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변 대표님, 공 박사님, 김한수 씨가 2012년 밀린 요금을 냈고, 바로 사용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또 김한수의 검찰 진술상 그 시점이 최소원 씨한테 넘긴 뒤라고 추측 진술한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거는 내가 그 말씀드렸듯이 예. 2012년 11월 27일 날 요금을 내자마자 2분 뒤부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홍보 문건으로. 그럼 너무나 그게 확연한 증거네요. 더 논할 여지가 없죠. 더 이야기 네, 얘기할 여지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JTBC나 검찰에서.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좀. 그러니까 핵심은 뭐였냐. 계약서 위조가 핵심이었어요. 그럼 계약서 네. 왜 위조했냐.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김한수 개인이 요금된 걸 은폐하기 위해서 계약서에다가 법인카드를 그냥 써버린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검사와 김한수가 같이 만들었다고 보는데 왜냐면요, 검찰은 이미 요금 납부 내역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
그럼 알아요. 12월 달에 김한수가 낸 거를. 본인이 알겠죠. 근데 수사 기록을 보면은 검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기록을 보니까 다 범인이 납부했네요. 맞나요? 그러면 예. 김한수 씨가 예. 검사가 이렇게 물어보고 2016년부터 다 범인이 자동 납부됐네요. 그러면 예. 짰다니 둘이서 짰다니 검사하고 김한수하고 이건. 지금 변 대표님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보석 상태예요. 검사가 그냥 재구속형 구속돼야 되는 상태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실방에서 이렇게 떠든다는 얘기는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이 책 보면요. 검사들 다 실명으로 썼습니다. 뭐 K모 검사 그런 거 없어요. 다 실명이에요, 검사들.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확실하니까요. 네. 너무 확실하니까요. 정말. 아무리 확실해도 좀 지금 보석 상태니까 좀 그래도 뭐 K씨도 쓰고 T씨도 쓰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감옥생활 좀 해봤잖아요. 1년간. 크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덮어씌워서 보내도 그리고 이제 뭐 오늘부터 이제 공병호 박사님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도 진실을 알고 있으면요. 뭐 저 감옥 들어가도 뭐 밖에서 또 밝혀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옥에 가는 거는 각오하고 책낸 건 맞겠죠. 근데 그게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개통하자마자 2분 뒤에 바로 그 양반이 사용했다는 거. 네. 돈 내고 딱 이용정지 풀고 2분 만에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업무용으로. 업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대선 첫날이었거든요. 선거 운동 기간. 그래서 대전 유세를 시작하는데 다 그 업무용으로 다 다운받았어요. 김한수 씨는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77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77년생으로. 저하고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미디어협회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김한수 씨가 뉴미디어 국장을 했거든요. 예, 우리는 카운터 파트너가 되거든요. 저는 민간이고 이쪽 관이고. 그냥 1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잘 압니다.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이 저 태블릿 사용 설명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이제 하나가 결국은 이제 김한수 씨 소유물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확실하게 증거로 지금 말씀드린 증거로 예. 동원해가지고 그냥 일종의 그냥 거의 뭐 탐사보도 이상 정도로 그냥 추적해서 증거물 제시를 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 앞부분은 이제 옥중 투쟁 얘기가 나오고요. 2부에 이제 이 태블릿을 파헤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일 핵심 문제죠. 이 부분이 요금 문제하고 계약서 문제하고. 뭐 저도 좀 뻥하네요. 근데 쉽잖아요. 이게 쉽기는 쉬운데 어렵지가 않으니까. 쉽기는 쉬운데 그러면은 김한수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작년 12월에 태국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출국 금지 요청을 했는데 뭐 법원이 안 받아들여서 지금 태국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 남기려고 검찰하고 법원에 다 냈습니다. 출국 금지 해달라고. 그러면 김한수 씨의 조사에 관계됐던 검찰의 관계자들은 모두 몇 분 정도 관계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3명입니다. 최소한 3명입니다. 실명이 밝혀진 게 3명입니다. 3명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태블릿 조작이 언제 시작됐냐의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인, 이제 김수남이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중앙지검장인 이영렬이 본부장하는 특수본이 만들어졌어요. 예. 이건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그러니까 탄핵되기 전이에요. 예. 그 특수본에서 있는 검사들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검찰이 조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조작을 정교하게 갖다 놓습니다. 특검에서는. 근데 그게 좀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 검찰이 시작했다는 게. 사실 그게 지금, 그럼 도대체 왜 그랬고 누가 배우냐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그렇게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된 게. 뒤편에. 죄송합니다. 뒤편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를, 이거 보시면은, 이거 좀 크게 볼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제 검사가, 예. 이 질문하는 거, 검사가 질문하는 게. 예. 차분하게 읽어주시죠. 예. 왼쪽이, 왼쪽이다. 뭐, 이렇게.
자, 왼쪽에. 예, 가장 왼쪽. 해당 태블릿 PC는 검사가 묻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언제냐면은 2016년 아마 10월 29일 맨 밑에 보면은 바로 특검 가기 전인 김순환 검찰의 특수범 때 조사하는 겁니다. 예. 김용재 검사가 묻는 건데 해당 태블릿 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 상태였고 마레이 컴퍼니에서는 진순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 회사가 지금 요금을 냈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거죠. 예. 뭐 저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김성태는 왜냐하면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예. 왜 진순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통신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던가요? 이것도 그래요.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 예. 1차 검찰 진술 조서. 예. 가장 이 책의 12페이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검사가 왜 법인에서 자꾸 돈을 낸다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에서 돈 10만 원 나간 적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김한수가 개인을 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데 김한수 씨가 다 개인적으로 돈을 냈는데 왜 이 검사님은 법인이 자꾸 나갔다고 법인이 냈다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둘이 짜지 않고는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법인이 돈을 냈나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법인이 돈을 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돈을 법인이 내고 있다는 전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검사가 계속. 자, 우리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이 세 번째 김종호 이거 아마 특검일 텐데 이게 예.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입니다. 중간에 있는 겁니다. 김종호 예. 이건 특검이에요. 특검 예. 검사인데 김종호 검사 그러니까 특검에서 작성, 예. 예, 2차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 PC의 사용 요금은 2013년 1월 31일까지는 마레이 컴퍼니에서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순은의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항상 다 김한수가 개인 냈는데 검사가 질문 자체에서 왜 이때까지는 법인이 되다가 개인 명의로 바꿨나요? 바뀐 게 없어요. 무조건 지금까지 끝까지 다 개인 냈어요. 개인 냈던 거예요. 네,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이게. 석연치 않네, 진짜. 그럼 그 세 번째를 한번 보시죠. 세 번째는 재판에서 증인신문 할 텐데. 요거 2017년. 예. 2010년 9월 29일. 예. 예. 이거는 이제 이 증인신문 때 예.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이거 특검의 강상국 검사인데. 예. 위 태블릿 PC를 개통한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마레이 컴퍼니에서 지급하였지요. 김한수가 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짜고 치고 둘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 태블릿 PC 요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김한수 개인이 냈습니다. 네. 지금 변 대표님은 언제까지 보석 상태입니까? 아니 이건 이제 2심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니까. 근데 2심이 왜 그렇게 지체가 되죠? 아 이게 우리가 자꾸 조작을 밝혀내니까. 검찰이 자꾸 시간을 끌고 이래가지고. 아니, 가만 계십시오. 네. 내가 법정인 걸 잘 모르는데. 네. 1심이 언제 있었습니까? 1심이 2018년 12월 10일. 10일이고. 네.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2심이 이렇게 지금 2년하고 더 넘었네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한다부터요. 재판을 잘 안 열어요. 재판을? 막 3개월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원래 최소 한 달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재판을 잘 안 열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자꾸 시간을 끌고 이래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재판 한 게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까? 딴 법적인 수단이? 근데 지금은 지금 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드러나니까 그럼 태블릿 PC 전체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다. 그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들어줬어요. 근데 검찰이 안 가져와요, 태블릿 PC를. 재판부가 가져오라 그러는데, 안 가져와요, 검찰이. 지금 거의 한 5개월째 안 가가지고 있습니다. 5개월째? 네. 그래서 이제. 아, 요거 아까 사인 예. 얘기. 예. 아까 사인 얘기잖아요. 예, 요것만. 예. 자, 이게 아까 우리 1장에서 봤던 그 사인이잖아요. 김한수 사인. 저기 보니까 가만 계시 보시죠. 저기 토니 아요미 님이. 토니 아요미. 공박사님 답답하네요, 이러는데. 우리 독자라고. 나도 지금 답답한데. 저렇게
이해해 보시죠. 자, 다시 사인. 이 사인이 이제 이 일면에 있는 김한수 사인입니다. 가만 계시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두 개가 있는데 예, 검찰이 이제 예. 저희한테 제출한 앞장만 제출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한수 사인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오른쪽에. 오른쪽에. 태블릿 신규 계약서 1 3쪽 사인. 예, 이게 예. 이제 검찰이 제출하는 거고. 예. 우리가 이상해가지고 8쪽 다 가져와봐라. 예. SKT에. 예. SKT가 이제 가져온 2, 4, 5쪽 사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인 다르죠? 이게 동일인 사인 맞습니까? 동일인 사인은 완전히 아니고, 김한수의 필체도 달라요. 필체가 좀 다른데. 필체가 달라요. 예. 이 한자가, 한쪽은 위로 한자고, 한쪽은 옆으로 한자인데. 숫자도 완전 달라요. 숫자 잘 보십시오. 아, 이게 네. 필력이 같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쓴 거죠. 사인은 또 왜 이러죠? 사인도 다르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게 그냥 뭐, 감정. 할 것도 없죠. 감정하지 네. 않더라도 그냥 일반인 눈에 네. 볼 때도 좀 이상한데. 제가 이거 감정하려다가요. 감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정 안 했어요, 이거.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감정. 이거. 사인이 이렇게 달라버리는데. 그러면은, 보시죠. 태블릿 신규 계약서에 1쪽하고 3쪽하고 2쪽, 4쪽, 5쪽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까 주장하는 이야기를 입증하는 그런 거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면요. 자. 처음에 이 그럼 2012년도 5월 22일 날 계약했던 그 계약은 누가 했냐 이거죠. 그거는 마레이 컴퍼니 대표이사인 김성태가 한 겁니다. 계약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법인카드 결제로 쓰지 않은 거죠. 그냥 계약서를 쓰고 그냥 비워놨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검찰이 이걸 계약서를 하려 보면은 법인카드 결제 내용이 없으니까 김한수 개인이 돈 낸 거를 은폐하려고 법인카드 번호를 쓴 계약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이제 위조한 계약서가 1페이지니까 그거는 김한수가 이제 직접 사인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는 왜 이걸 냈냐 이거는 왼쪽은 요 사인은 김성태 사인을 누군가 따로 위조를 해가지고 해놓은 거고 급하게 요거 김한수도 다른 사람이 이 적은 건데 그러니까 1, 3페이지는 검찰과 김한수가 위조를 했고 2, 4, 5페이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SKT 내부에서 이게 안 맞으니까 대충 정리한 거에서 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 계약서에는 분명히 김성태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원 계약서. 네. 그럼 이런 거는 수사 당국이 이해 당사자가 되니까 참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고소고발 다 했어요. 이거를. 네, 다 했어요, 고소고발을. 근데 수사 안 하죠? 수사를. SKT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SKT가 이거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김한수와 김성태가 둘이 와서, 둘이 번갈아서 사인 다르겠다. 세상에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의 이 주체가 한 명인데, 둘이 와가지고, 둘이 사인을 번갈아서 했다고. SKT 그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원래요, 계약서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사계약서인데, 사인이 다르면 이 계약은 무효가 돼버려요. 예를 들면 김한수가, 야, 이거 내 사인 아니지 않냐,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우리가 다 취재해보니까, 어떤 경우도 한 계약서에 사인 다르면은, SKT의 DB에 넣지 않는다, 이거. 이 계약서 무효가 돼버리는데, 사인 달라고 하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SKT나 이런 데서는 뭐 장사 한 번, 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 뭐 아니 그건 SKT가 아니라 일반 부동산 계약을 이렇게 해보세요. 부동산 계약 사인할 때 누가 사인 다르게 해보세요. 이거 그게 성립하냐고요. 이게 사실 제가 뭐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 인터뷰 진행이 좀 버벅거릴 정도로 상당히 좀 황당하네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런 걸 우리가 다 법원에 제출하니까 자꾸 재판을 안 하려고 그러고 법원은. 검찰은 시간 끌고 뭐 그러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저 사인하고 그다음에 이 같은 계약서입니다. 1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맞습니다. 예. 같은 계약서에 이 성함하고
그 다음에 사인하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같은, 그러니까 5쪽짜리 사인이죠. 예. 저 계약서죠. 예, 천총 8쪽인데, 예. 예, 사인 들어가는 건 5쪽이니까, 예. 뭐 약간 뭐 이런 거 돼 있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참, 뭐, 뭐라고 이야기 될지, 나는 내 머리가 아주 잘 이해가 안 된 건데. 저기 보니까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지금 공수처로 넘길 준비, 대검에 다 넣었어요. 예. 이 문제를. 근데 뭐 대검이 수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묶어가지고 지금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저기 보니까 공수처에 맡기면 잘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엄밀하면 공수처라는 게 진짜 취지 성립이 맞다면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저자 초대 이 모셨습니다만은 이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는데. 이 책에는 이제 이거 말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예. 위험한 주장을 예. 내가 인터뷰 저자를 모셨곤 했는데 이 보니까 위험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상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다음 분 그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저 다음에 이제 또 다 이제 책을 우리가 또 사봐야 되니까 책을 사봐야 되니까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이것만 제가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게 또 이게 중요한 한두 예.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예. 쉬운 건데 예. 요거는 예. 뭘 이게 뭐냐면은 JTBC 기자가 예. WK라는 빌딩에서 태블릿 PC를 우연히 습득을 합니다. 근데 그 태블릿 PC는 비밀 패턴이 설정이 돼 있어서 제3자가 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자기 여자친구 태블릿 PC가 L자여서 그냥 L자 쳤더니 열렸다 이거예요. 에이, 우연히. 그렇게 할 수 그 우연히 14만 불의 일입니다. 확률상으로. 에. 14만 불의 확률을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판결문에 어떻게 쓸지 어떻게 썼냐면은 단순히 확률상으로 어렵다고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그 부분을 저를 유죄를 선고했어요. 14만 불의 1을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최순실은 그러면은 L자를 썼냐 지금까지 자기 핸드폰이든 스마트폰이든 특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태블릿 PC도 L자고 최순실이 쓰던 스마트폰 6개를 다 압수했는데 다 L자였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예. 최순실은 나는 L자고 뭐 B읍자고 비밀 패턴 설정하는 방법을 모른다. 난 한 적이 없다 설정을 이렇게 답변했어요. 사실 그 연대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설정을 안 해요. 내가 이해하고. 네, 내가 해본 적도 없고. 그 컴맨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특검이 그 최순실 그 핸드폰 6개 포렌식한 거 L자 맞는지 가져와라. 안 가져와요, 검찰이. 당연히 안 가져오겠죠,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의심을 하고 뒤져보니까 이 L자 패턴이 설정된 게 그러니까 JTB가 입수한 게 10월 18일인데 10월 18일? L자 패턴은 10월 24일 날 설정이 돼 있어요. 이 포렌식 기록상으로. 그걸 언제 그럼 포렌식 기록으로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그게 대단히 정확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확한 얘기죠. 예. L자가 그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걸로 어떻게 해서 열고 L자를 갖다가 그냥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밖에 추측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포렌식 전에 가장 쉬운 방법은 최순실의 6개 핸드폰의 L자 기록을 가져와 주면 돼요, 검찰이. 당연하죠. 특검 발표했으니까. 응, 발표했으니까. 1심 때부터 지금까지 안 가져옵니다. 아무리 가져오라 그래도. 그 뭐. 이런 게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 책에, 예, 수십 가지가 있는데 다 쉽잖아요. 내용이 어려운 게 하나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는데,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어.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모르면은 괜찮은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 힘들겠네. 진실을 아는 사람. 아, 그 재판 우리 재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요. 판사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진실을 예. 아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면 약인데 예. 아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겠네. 그러니까 검사는 이게 딱 자세가 배를 째는 자세여서 말도 안 하고 너희가 진실 밝힐 수 있어 뭐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고. 판사들이 그냥 계속 이 막 이렇게 말을 못 하고 판사들이 정말 괴로워합니다. 이 재판하면. 그러니까 이 밑에 보니까 JTBC가 밝힌 태블릿 입수 시간은
10월 18일이고 예. 포렌식 결과 A를 잡혔던 설정 시간은 10월 24일이다. 예.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을 보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10월 18일 정도에 다 열어서 보고 그 다른 방법도 저희가 다, 예, 다 밝혀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예, 근데 이제 했는지. 복잡해가지고 설명은, 예. 또 하나 정도만 더 하나 말씀해 할까요?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사실은 JTBC가 한건 별로 없고요. 이게 자, 핵심이 뭐냐? 오늘 이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우리 변희재 대표를 모신 거는 이제 미디어워치에서 낸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 이 신간을 가지고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가장 그 소위 방아쇠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태블릿 PC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실이나 증거들을 새로 보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우리 변희재 대표를 후원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권 사가지고 여러분도 보시고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셔서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예, 해주시죠. 그러니까 JTBC는 별로 한게 없고요. 실제로 우리는 조작의 주범을 검찰로 지금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첫 보도를 하고, 25일 날 검찰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검찰은 그날 포렌식 작업을 해요. 포렌식이 뭐냐면은 이 태블릿이나 컴퓨터에 기계를 딱 꽂고 안에 있는 DB를 싹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뭐가 있는 기록을 다 보는 건데, 원래 검찰 내규는 이렇게 포렌식 하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이제 보관하고, 요 본체는 탁 봉인해 놔야 돼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절대 열면. 근데, 2016년 10월 25일 날 포렌식하고 봉인된 태블릿 PC가 6일 뒤에 켜집니다. 켜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25일 날 이제 이렇게 포렌식을 하고, 우리가 이 수사관을 이제 이 심문할 때, 자기는 딱 봉인해서 집어넣었다, 태블릿 PC를. 그럼 그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6일 뒤 10월 31일 날 태블릿 PC가 켜져요. 한 3시간 동안 켜집니다, 이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건드려요. 여러 가지 건드리고, 이걸 나중에 국과수가 이제 다시 꺼내요. 이제 2017년 11월 16일이니까 약 1년 뒤에. 1년 뒤네. 1년 뒤에 국과수가 다시 포렌식을 해보는데, 그 원래는, 이때 검찰했던 포렌식과 국과수 했던 포렌식 자료가 틀리면 안 돼요. 건드리지 않았으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일 날 켜졌다 꺼졌 기록이 있는데, 그 후에 채팅방이 300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포렌식 했을 때 415개가 있었는데, 채팅방이. 그게 1년 뒤에 300개가 사라졌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를 무슨 뜻하죠? 의미냐? 검찰이 다시 켜서 없앴다. 카톡방을. 카톡 채팅방을.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수사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껐다 켰다 해가지고 채팅방이 사라지지 않는다. 왜 300개가 사라졌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켜졌냐, 6일 뒤에. 일단 사라진 건 나중 얘기하고. 캐진 그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켜졌냐.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가끔가다 자동으로 켜진대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있답니다. 신내림을 받아서 그런 신들이라. 모양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IT 기기는 자동으로 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버튼을 아주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자동으로 켜질 때가 많이 있대요, 자주. 이거를 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 누구 건지 알기 위하면은 카톡을 내용을 보면 딱 보이는데, 바로 이 나오겠네. 카톡방이 사라져버리니까, 카톡도 사라졌고, 문자도 사라져버리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장은 의도적으로 누군가 저걸 없애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은 주로 보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수본에서는 그 노승관 중앙지검 1차장.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실상 우병우 라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병우 수석이 뭐 지시를 안 했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쪽 담당한 거는 노승관 1차장은 뭐, 언론 보도 보면 다 우병우 라인 나와 있는데, 거기서 시작이 됐고, 조작이. 그리고 이 건이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는, 특검에서는 이제 사실상 수사팀장이 윤석열.
그 밑에는 그 밑에는 이제 지금도 윤석열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고형권 뭐 한동훈. 예, 한동훈 고형권. 한동훈 씨. 예. 참 요즘에는 진실이라는 것 자체가 뭐 워낙 이렇게 혼미해지는 시대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쉬운 얘기인데 쉬운 얘기일수록 또 알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뭐좀 힘드네요. 이저 인터뷰 진행하기가. 나는 이까지는 뭐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언제 그걸 확실히 본인이 느꼈습니까? 직감적으로 이거 최순실 거 아니고 덮어씌웠다고 한 얘기는 제가 탄핵 표결 전날에 제가 일주일간 그냥 JTBC 보도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해요. 사진 두장 가지고 어떻게 최순실 거라고 주장하냐. 그거 보고 제가 개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탄핵 표결을 연기해라. 이 태블릿 조사해봐야 된다. 그때 이미 확신을 했었고요. 이제 증거를 찾아가는 데한 4년 걸린 거죠. 4년 동안. 예. 그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작품이 결국은 뭐이 4년간의 어떤 이 네, 4년간의 여정의 결과물이. 연구 플러스 또 감옥에서 또뭐 밝힌 거 합쳐가지고 이제 뭐 옥중일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1심 또 그다음에 옥고 치르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 이게 100%다. 아까 99.9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언제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작년 3월에 그 김한수 요금 기록 받았을 때고. 김한수 요금 확보한 다음에, 이젠 발표를 되겠다 하고, 계약서까지 받은 다음부터는 뭐 이제 완전히 확신을 했죠. 그리고 김한수 씨는 언제 나갔습니까? 작년 12월에 나갔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2020년. 예,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우리가 출국금지 신청을 했는데, 뭐, 안 받아들여져서요. 그럼 김한수 씨는 뭐 이렇게 그런 김한수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그렇게 나쁜 사이는 나쁜 아니었습니까? 사이가 아니니까, 예, 누구도 국장이 됐겠죠. 예, 그런데 예. 어떻게 그렇게 이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의심을 많이 안할 수가 없는 예. 상황인데 어떻게 된것 같습니까? 그거를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한수 씨가 홍석현 사장의 장남인 홍정도하고 친구 사이예요. 고등학교 친구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저는 고등학교 친구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주 만난다 그랬잖아요, 김한수 씨를. 근데 그때도 JTBC가 이제 박근혜 정권을 하도 공격을 하니까, 내가 김한수 씨 저한테 후배니까, 제가 박지원 씨 얘기하면서, 너 예전에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저 김대중 공격한다고 중앙일보 쳐들어가서 뭐 양주병 던지고 한거 내가 얘기하면서, 너 같은 젊은 친구가 JTBC 쳐들어가서 병 하나 던져. 그랬더니, 김한수가 이제 홍정도가 내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그럼 더잘 됐네. 더잘 됐는데 쳐들어가. 그래서 제가 강렬히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자기는 홍정도 모른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 탄핵 사건 때 최순실과 엮이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갔습니다. 뭐, 조금만 엮였으면 다 감옥 갔어요. 조금이라도. 예. 네. 근데 이 차은택 씨가 이 기업을 만들었는데, 김한수가 청와대 홈페이지, 그러니까 창조경제 홈페이지 사업을, 홈페이지 하나를 2천만 원인데, 그걸 40개 그러면 4억이잖아요? 20개면 20개 4억이잖아요? 요거를 장난을 쳐가지고, 원래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20개를 잘라서 하나씩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넘겨버렸어요, 차은택한테. 그럼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배임으로 걸리는데, 그 기사가 크게 났거든요? 수사 안 받았어요, 김한수만. 김한수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것만 걸리면 모조리 감옥 가는 세상에서, 그게 조선일보에 특종이 났거든요? 그래도 김한수는 수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약점이 걸려서 그 약점에 의해서 여기에 협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십니다. 추측을 하는 거고, 사실 이건 왜 그랬는지는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검사가 저한테, 검사도 물어보더라고. 저기 사람 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걸 또 구속사유로 적어놨어요.
아무런 뭐 근거도 없이 기만수를 뭐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람 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구속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래 놓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청와대 그 홈페이지 사업 비리에 걸렸는데 검찰이 수사 안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거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약점을.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종찬 기자님이 쓰신 것이 거짓 예산이었습니까? 예, 예. 예, 거짓 예산에 우종찬 기자님만 모시고, 그 다음에 정말 참, 이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명감 가지시고, 이렇게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요즘에 tell the truth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을 말하라. 예, 예.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는 그런 4년 정도의 역정을 뒤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조작 기술의 실체를 파헤친 4년의 진실 투쟁의 기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떻든 참 요즘에 옳은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변희재 대표 역작을 한번 보시고 또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여전히 이런 진실을 또 우리가 파헤쳐야 될 역사적 소명이나 책무가 있으니까 한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참 남들이 하기 참 힘든 일인데 가끔 힘들 때가 있죠. 글쎄 이게 4년째 넘어가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해야 되는 일이구나. 숙명이구나. 마치 그냥 군대에 가야 되듯이 힘든 개념이 없어졌어요. 예. 그 참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겠네. 예, 그냥 받아. 야, 이거 왜 내가 이 건을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뭐 제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이거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좀 맡기면 될 건데. 예.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이제 보수 쪽에 우리 뭐 잘하는 동지들조차도 야, 이건 어차피 변희재 거 아니냐. 변희재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얘기할 때 좀 이제 좀 서운한 게 있죠. 이거 그냥 제가 툭 물었다가 이게 4년 동안 이러는데 좀만 힘 보태주면은. 그래도 뭐 이 책이 딱 나오니까 제가 그래도 한번 모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유, 제가 그 좀 격하게 표현하고는 이 박사님도 제가 좀 결례도 많이 했는데도 이게도 참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 대표를 그거 해줘야겠다. 이거 내가 뭐 다른 건 도와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저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책을 좀 알리는데 공데일리도 벌써 올렸어요. 아, 예, 봤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꽤 열띠게 그냥 댓글로 남기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참. 다음에 저 우종찬 기자님 그거 마무리하고 나면 같이 한번 또 모여가지고 한번 의논도 한번 만약에 탄핵이랑 같이 하면 한 2시간 잡아서 예, 예.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변 대표님 한번 그 하고 싶은 이야기 조금 저 카메라 보시고 한번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두루두루 딴 거 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딴 것도 좋으니까 그 사실 보수에서 이 미스테리한 문제들을 저는 많이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박주신 박원순 아들 사건도 그랬었고 5.18 사건도 그랬었고 530 GP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박사님도 그렇지만 뭐 부정선거 문제도 그렇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잡는 거는 정말 이게 하늘이 도와주면 안 되는데 일단 이건 잡았단 말입니다. 이건 다른 사건들은 또 계속 처절한 노력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 같이 막 힘쓰지도 않고 조금씩만 이제 좀 보태주면은 힘 좀 놓아주면은 어쨌든 제가 재판이 있기 때문에 더 쉬워요. 예. 재판에서 계속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니까 우리 재판은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우리가 검사고 검사가 피고가 돼 있고 판사가 이 검사 변호인 돼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거는 빨리 끝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면도 이제 될 수 있을 텐데 사면 문제가 아니라 명예를 되찾아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니까 조금씩만 관심 보여주시고 요 책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은 예, 신속히 책을 들고 말씀 아예 그냥 마케팅을 좀 하시죠. 예, 이렇게 신속하게 그걸 해결하고 또 할 거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 제가 건드린 것도 많고 또 부정선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 먼저 해결하는 게 나머지 것들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예, 그렇게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게 참 오늘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이 변희재 대표가 고생 많이 하는 거를 이렇게 글을 많이 남겼네요.
그리고 또 오늘 저도 좀 떴네요. 이렇게 좋은 분을 모셔가 또 인터뷰해 주셨다. 아, 그리고 제가 오해를 했는데 제가 부정선거대에서 그렇게 이 몇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 돈 긁어모은 거 가지고 뭐라 그랬지? 저는 부정선거대에서 오늘도 그 변호사를 만났는데 저도 도울 거 다 도울 거니까. 예. 근데 어쨌든 밝힌 것부터 일단 빨리 공식화시키자는 겁니다. 참 이렇게 확실하게 뭘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어쨌든 참 여러분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뭐 마케팅하는 거 많이 못 보셨죠? 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베니제 대표의 4년 역작, 예,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시는 의미에서 좀 많이 베니제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줄을 꺼면서 읽으시고 주변에 이런 부분에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존중하는 사회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한껏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 대표 오늘 눈도 오는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